네트워크 세븐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선교사들이 남아태 지회에서 보내드리는 미션 선라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00년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필리핀 섬나라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905년 8월 로버트 콜드웰은 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경계 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그의 반응은 나는 책을 뿌릴 것이고 그것은 누룩처럼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맥겔 헤니와 핀스터 가정이 이곳에 왔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11년 3월 11일 필리핀 최초의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닐라의 산타에나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북필리핀 연합대회와 중앙 및 남필리핀 연합회가 필리핀에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행정센터들입니다. 지난 100년간 복음기별이 전파되었고 100만 명 이상의 필리핀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여 예,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최근에 미션 선라이즈는 북필리핀 연합회장 납달리 마네즈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는 다이나믹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협력하고 일선 목회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인구 지역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 일부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들입니다. 부유층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고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진전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통합전도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과 같은 많은 성공적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이곳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도시 선교는 필리핀 전체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윌슨 목사님이 이곳 마닐라에서 열렸던 전도 집회 때문에 오셨을 때 그것이 사실상 우리 합회의 대규모 전도 계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부유층에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마닐라에서의 집회는 대도시 밖으로 전도를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역 대회와 합회들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대회와 합회들은 도시 지역들에서 각자의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북필리핀 연합회에서 이 부르심에 응한 활동적인 그룹 중 하나는 아시라 불리는 재림교회 평신도 실업인 전도협회의 새로운 지부입니다. 이곳의 재림교회 평신도 실업인 전도협회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지회가 주관하는 아시대회가 파사이시에 인접한 이곳 메카티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평신도들이 전도에 동참하도록 격려를 받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참여해 주어 매우 기뻤습니다. 아직도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모아서 그들 역시 전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들은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몇 년간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2013년에는 태풍 하이엔이 그리고 2014년에는 태풍 하구핏이 이 섬나라를 강타하여 파괴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세계 구호단체의 회장인 데이빗 캔더 씨가 피해 지역을 설명합니다. 필리핀의 슈퍼 태풍을 미국의 카트리나와 비교한다면 약 10배가량 더 큰 태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트리나 속을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방 1시간가량 운전해 가면 태풍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필리핀에서는 8시간을 운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모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피해 지역 봉사자들은 사람들에게 의료적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80%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의료적 이상 증후가 나타나지 않아도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희망을 원합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더 빨리 중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쇼크 상태에 빠진다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영적인 사물에 대한 그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다. 구주께서는 그분이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는 분이심을 보이시면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시고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는 응대를 통해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필리핀에서 평신도들은 이 말씀에 따라 사역했습니다. 테크로빈이라는 섬의 시장과 R&R에서 우리와 함께 일했던 병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들은 태양열로 작동하는 대형 상업용 정수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한 주 안에 태양열로 작동하는 거대한 정수 시스템을 후원해 줄 또 다른 큰 기증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원과 환자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와서 필요한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앞에 하나를 설치했고 또 다른 하나를 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했습니다. 시장은 감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신체적 및 건강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희가 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요리를 해주곤 했는데 한 분이 다시 와서 건강과 영양 그리고 우리의 친구인 재림 교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시리즈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영양과 우리의 친구인 재림 교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전도 방법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과 위대한 소망은 바로 이곳 필리핀과 전 세계 어디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 믿고 있는 사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대총회의 지원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회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지지로 인해 매우 기쁩니다. 필리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9월 26일 안식일에 드릴 선교 헌금을 통하여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한 몫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태 지회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하나됨을 지지하는 미션 선라이즈였습니다.